안녕하세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레베카의 미켈레의 레베카입니다. 올해는 한 해가 금방 지나갔어요.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입니다. 조금은 답답한 시기지만 연말 조금이나마 가족들과 함께 분위기를 낼 수 있다면 또한 힐링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공예 파티 테이블로의 초대를 주제로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 즐길 수 있는 공예 스타일링과 파티푸드를 강연하고 연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먼저 트리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지만 트리 같은 경우는 설치부터 정리까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겨울잎 모양의 조화를 이용하여 연말까지 즐길 수 있는 센터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집에 보통 이런 쟁반, 수반, 커다란 용품들이 있는데 사실 어디에 사용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과일을 담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오늘은 이 수반을 가지고 저희는 센터피스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테이블의 중간에 놔둬 주시고 이런 전구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구는 정말 무심하게 둘러가지고 툭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스위치는 밖으로 빼주시고요. 겨울 느낌의 조화, 이것 또한 무심하게 옆에다 걸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오너먼트, 이런 느낌을 내줄 수 있는 오너먼트를 먼저 세팅해 드릴 거예요. 오너먼트의 경우에 각각의 색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경우는 촌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블루랑 화이트 컬러를 메인으로 두고요. 골드와 실버로 약간의 블링블링한 느낌을 내줄 거예요. 우선 이 오너먼트들 세팅 드릴게요. 이후에 반짝이는 느낌의 실버, 골드 느낌을 무심하게 얹어주시면 돼요. 조화를 파는 곳이나 꽃상가를 가시면은 이런 용품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용품들을 사실 때는 큰 느낌의 소품을 먼저 사셔가지고 중심에 놔둬주시면은 훨씬 더 느낌이 많이 살아요. 5분도 안 돼서 완성될 수 있는 연말 느낌, 파티 느낌의 센터피스 만들어 보았습니다. 훨씬 더 파티 느낌이 많이 나시죠? 오붓한 연말 가족들과 함께 영화나 파티에서 나올 법한 테이블 세팅 한번 구성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 크리스마스 세팅, 연말 세팅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 가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센터 잡아주시고요. 이것만 있어도 그린그린하고 연말 같은 느낌 많이 나지 않으세요? 여기에다가 촛대와 오너먼트들로 조금 더 세팅 드려볼게요. 가랜더를 잡고 중심의 왼쪽 편으로 촛대를 세팅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촛대를 끼워서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느 파티 현장에 있는 그런 테이블 세팅 느낌 나지 않으세요? 블루 컬러의 오너먼트를 중간중간 배치해 볼게요. 블루 컬러를 배치하실 때도 테이블 센터에서 보셨을 때 균형이 맞게끔 조금씩 컬러감을 배치해 주시면 돼요. 모양이 조금씩은 다른 것들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세팅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블루의 메인을 선택하시고 조그마한 블루들을 조금씩 옆에 사이드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어지는 느낌으로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화이트, 골드, 미니 사이즈들도 조금씩 연결이 되도록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대략적인 세팅은 조금 끝났고요. 여기 위에 어떤 플레이팅을 하느냐를 보여 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선생님의 오너먼트는 양 옆으로 이어지게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중간에는 왜 없어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은 쉬어할 수 있는 플레이트 놓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은 빼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 가랜더는 이렇게 누르시면은 와이어가 있어서 자유자재로 눌러줄 수 있어요. 플랫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쉬어할 수 있는 도마 내지는 플레이트 올려주시면 돼요. 중간에 쉐어용 도마를 놓으시고 이제 메인의 음식 그리고 주가 되는 음식에 플레이팅을 할 수 있는 그릇들을 놓을 거예요. 파티 음식들 보면 높낮이가 있는 그릇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플랫한 그릇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조금 부피감이나 볼륨감이 조금 없어 보여요. 그러실 때는 보통 이런 작가분의 작품이지만 보통은 이제 그릇 가게를 가시면은 케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그릇을 조금 포개서 사용하실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또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놓아 볼게요. 지금 보셨듯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셨을 때 약간 굴곡이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볼륨 있는 세팅을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접시 한번 더 놔 볼게요. 이거는 조금 전에 놨던 것보다 높이가 조금 낮아요. 이런 높낮이를 주면은 볼륨감이 더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높낮이 접시는 항상 같이 세트처럼 있으면은 조금 더 느낌이 잘 살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화이트와 블루가 메인 컬러로 되어 있는 테이블 세팅이라서 매트 또한 이렇게 화이트 베이스에 블루 라인이 있는 이런 모양을 선택했어요. 오늘은 블루 컬러가 메인인 만큼 밑에 받치는 접시 요거 또한 블루로 제가 세팅을 드려 볼게요. 이제 세팅이 조금씩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1인 세팅에서 커틀러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작가님의 작품이고 골드 컬러로 되어 있어서 촛대와 조금씩 낮아 있는 저희 오너먼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한번 놔볼게요. 저녁 식사,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게 와인이죠. 와인잔도 같이 세팅하셨을 때는 조금 더 파티 분위기 그리고 연말의 느낌을 더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테이블 세팅의 마지막 정점 초를 한번 꽂아 볼게요. 가끔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랑 초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휴지 또는 랩을 가지고 한 겹만 마르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테이블 세팅 다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멋진 테이블 세팅을 마치고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자기 자리를 멋있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네임택을 달아준다면 그것 또한 감동이지 않을까요? 네임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네임택 구매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인분들의 이름 먼저 써주세요. 네임택에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꽂아줄 수 있는 철사. 이거는 오늘 많이 보셨던 조화의 잎을 제가 딴 거예요. 이거 말고 조화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생화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한다든지 이 와이어 끈으로 엮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사이즈로 준비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많이 보셨던 오너먼트들 쓰고 나면은
조금씩 남게 되죠. 이런 것들도 모아주셔서 네임택에 엮어주시면은 조금 더 파티 분위기를 많이 낼 수 있어요. 골드 구슬 이렇게 줄로 엮여진 걸 팔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씩 사셔가지고 골드, 실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파티 분위기가 나니까 이런 것들도 준비해 주세요. 가족분이나 지인분의 이름을 쓴 네임택 위에 그분의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어울린다 라든지 조금 더 쾌활하다, 발랄하다, 블링블링하다라는 이미지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보는 것도 재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심플하게 그린에 골드 구슬로 이렇게 심플한 느낌을 해주고 싶다, 그분의 이미지는 그렇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도 가능하세요. 꽃꽂이 철사를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조화랑 종이를 엮어 주시고 원하시는 오너먼트, 잘 어울리는 오너먼트를 뒤로 돌리셔서 엮어 주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네임택으로 네임카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핑거푸드, 하지만 어떻게 데코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핑거푸드 만들어 볼게요. 연말에 이런 느낌 핑거푸드 만들어 주시면은 캠페인 드실 때 이 궁합으로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예쁘기까지 하면 너무 기분 좋겠죠? 정말 30초 만에 금방 만드는 핑거푸드 보여드릴게요. 잘 세척된 딸기 꼭지를 떼주세요. 뒷 밑둥을 따주시고 산타 모자처럼 중간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세요. 미니 브리치즈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와인 드실 때 정말 하나씩 가서 드시기에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요거는 사셔가지고 남으시면은 와인 안주에 같이 쓰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로 약간 도톰하게 잘라주세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바질은 줄기에서 따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굉장히 쉽게 브리치즈를 올려주시고요. 모자를 씌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티픽으로 바지를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모자에다가 눌러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허브랑 수분이 있는 딸기랑 같이 붙여 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손님들이 만들어 놓고 빨리 오시지 않았을 때는 이게 바질이 빨리 물러져서 조금은 띄워두시는 게 좋아요. 완성되었습니다. 딸기와 치즈와 너무 맛있는 발사믹의 조합 같이 뿌려주시면은 배가가 되는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메인 요리, 까르토초라는 요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까르토초는 이태리 요리로 해산물을 종이에 싸서 익혀서 손쉽게 해산물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말합니다. 우선 준비된 생선에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재료들이 준비될 때까지 옆에다가 놔두시면 됩니다. 마늘은 편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어줍니다.
납작하게 생긴 파슬리를 보고 이탈리안 파슬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잎만 떼서 준비해 주시고요. 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기본 재료는 준비드렸고, 감자는 미리 삶아서 편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해산물은 미리 해감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사셨을 때 사실 조개 같은 경우는 모래를 머금고 있는데 하루 정도 소금물에다가 담궈 두시고 어두운 곳에 두고 나면은 버스럭거리는 모래가 잘 빠져서 맛있는 조개, 홍합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새우도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이제 익혀 볼까요? 팬을 준비하시고 불에 올려주시고요. 올리브유를 뿌려주세요. 음식을 하실 때 올리브유를 넣어주시고 충분히 가열을 해주시고 재료를 넣어야지만 훨씬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마늘을 알맞게 볶아주시고요. 페페론치노 넣어주시고 해감했던 해산물도 넣어주겠습니다. 해산물 넣고 해산물 또한 조금씩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따박따박 소리가 났었을 때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비린 맛을 잡아줍니다. 화이트 와인 넣으시고 한번 화이트 와인에 알코올을 날려주시고요.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올리브, 케이퍼, 이탈리안 파슬리 한 줌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아 익혀줍니다. 자, 다 익혀진 그 육수와 조개는 옆에 놔두시고요. 종이 우산지 또는 종이 호일이라는 걸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같은 사이즈로 잘라주시고 프라이팬에 두장을 깔아주세요. 깔아주신 다음 삶은 감자를 밑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손질된 생선을 위에 깔아주시고요. 준비된 새우도 세팅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익혀놓은 조개 육수와 조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파티 음식이니까 중간중간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올려주세요. 남은 육수와 토마토는 중간으로 구워서 세팅 드릴게요. 준비된 생선에 이탈리안 파슬리를 프레쉬하게 조금 더 뿌려줍니다. 그리고 허브인 로즈마리를 중간중간 보기 좋게 향을 내주기 위해서 데코해 주시고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닫아서 뚜껑을 닫고 가열을 한번 해줍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김이 오를 때까지 익혀주시다가 중불로 15분가량 익혀주시면 됩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자, 다 익었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종이에 수분으로 익힌 까르토초 생선찜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통 집에서 생선을 구워 먹는 거나 생선 요리를 하기는 힘드시죠? 편안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까르토초 요리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공예 파티 테이블로의 초대를 주제로 스타일링도 하고 요리도 차려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영상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연말의 즐거움과 분위기를 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연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레베카의 미켈레 레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